또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 세계 경제가 같이 돈을 풀고 같이 회수했잖아요. 그러면서 미국도 유로존의 경기에 영향을, 중국의 영향을, 신흥국의 영향을 되받는 그 시기가 언제냐라는 거죠. 뭐 내년도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추측은 하지만 잘 모르잖아요. 아마 시장은 이제 조금씩 반영을 하겠죠. 스텝 바이 스텝으로 반영을 하는데 경기 침체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전망치를 실제치가 미스하는 그런 시기 그러니까 저는 내년 2분기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금리 하락으로 주가가 랠리를 하면 그거는 빠져나올 필요가 있는 자리, 좀 주식을 좀 줄일 필요가 있는 랠리지. 반등장에서? 네. 김한진 박사님과 함께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뭐 금리 얘기로 좀 시작을 할까요? 네, 시장이 좀 중대한 국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중대한 국면입니까? 네, 좀 많은 사람들이 좀 혼돈에 빠져 있죠, 지금 시장에. 네. 그래서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10월 이제 중하순이지 않습니까? 네. 네, 지금 연말로 가고 있는데 뭐 10월 하순에서 11월 뭐 혹은 12월 중순까지가 증시가 가장 그 위험한 계곡에 부실한 다리를 건너는 그 시기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자칫 잘못하면 이제 다리가 부러지면 협곡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고 또 뭐 잘 건널 수도 있고 하지만 이제 불안불안한 이제 그런 상황 이제 이런 상황에 지금 직면에 있는 것 같고요. 그 협곡이라 하면 뭐 사실 다 알려져 있는 내용이거든요. 네. 예, 일단은 물가죠. 물가 당장 이번 주 13일 날 미국 9월 뭐 소비자 물가가 나오는데 며칠 전 출연했을 때 클리브랜드 인플레이션 캐스팅 나우 캐스팅을 말씀드리면서 좀 거기가 정확도가 높더라고요. 제가 쭉 지켜보니까 이번에 근원 물가를 6.64 보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6.3에서 오히려 올라갈 거다라고 보는 거고 전월 대비로도 0.6. 지금 시장 컨센서스는 어쨌든 헤드라인은 조금 떨어지고 근원은 살짝 올라가는 건데 좀 연준이 중시하는 헤드라인 물가가 어쨌든 올라가는 쪽에 지금 근원 물가. 네, 근원 물가는 좀 올라가는 쪽으로 지금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클리브랜드 연준은 조금 더 올라가는 걸로 안 떨어지는 걸로 보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어닝이죠. 지금 이제 당장 이번 주부터 어닝 시즌이 시작되는데 뭐 3분기 어닝보다는 4분기 가이던스 그리고 내년 전체에 대한 조망 지금 월가에서는 지금 S&P 500의 EPS 500개 기업의 주당 순이익을 뭐 조금 컨센서스 상으로는 한 240달러로 보고 있는데 200달러 정도까지는 떨어질 수 있다. 저는 뭐 정확하게 추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200달러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S&P 500이 3,500-3,600을 버티기가 좀 어렵거든요. PR이 지금 조금 떨어진다고 가정했을 때는 고점 대비 4,800 고점 대비 35% 떨어지는 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3,200선까지도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닝 하락을 훼손을 미리 이렇게 좀 반영하는 그런 거를 가정하면 이번 어닝 시즌에 어떻게 잘 버티느냐 이게 이제 좀 관건일 것 같고요. 세 번째 어쨌든 증시 불안 요인은 아시다시피 달러입니다. 너무 달러가, 강하더라고요. 114? 그러니까 좀 파운드화가 걱정돼요. 그리고 엔화도 사실 다시 또 26년 만인가요? 최고치 146엔으로 지금 뛰어올랐죠. 파운드화는 지금 어제 미국장이 채권시장이 쉬었기 때문에 미국장에는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만 30년물 길트가 4.8 가까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30년물 국채, 영국 국채. 네. 그러니까 10년물도 올랐지만 30년물이 올랐다라는 것은 영국 중앙은행에 대한 불신, 좀 불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됐기 때문에 오늘 밤에도 이제 미국 채권 시장에 영향을 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뭐 경기, 물가, 어닝 뭐 하나도 녹록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철에 들어가면서 유로존의 에너지 쇼크 문제가 조금 더 불안을 자극할 수 있고요. 그런데 좀 투자자분들이 좀 희망을 가질 부분들을 저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좀 여러 가지가 안 좋은 상황이 모임이 다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첫 번째는 네. 코스피가 고점 대비 35% 이미 2150을 찍었지 않습니까? 네. 저번에. 네. 네, 이 수치는 팬데믹 직전에 2020년 1월에 2220보다도 낮은 수준이에요. 예. 그러니까 한국 증시는 어느 정도는 뭐 좀 주가 반영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미국은 뭐 한 S&P 500이 아직까지는 좀 떨어질 여력이 있는 거죠. 거기에 비하면. 예. 그래서 한국 증시가 미국 증시의 하락 기간 중에 좀 얼마나 버티느냐 이런 게임이 될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희망적인 사실은 한국 증시는 많은 부분을 이미 선반영했다라는 점 그리고 이런 경기 침체와 여러 가지 지금 거시적인 혼돈 이런 부분들을 다 종합해서 반영하는 시장이 국채 시장이라는 점 국채 시장이 곧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죠. 수익률. 네, 예. 금리가요. 가격이 오를 네, 거다. 네, 그래서 제가 뭐 예전에 출연했을 때 이 자리에서 뭐 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최종 금리가 연준이 5.0까지 올릴 거다라는 네. 것은 조금 그대로 좀 유지하고 싶고요. 아직까지는 다만 시기가 그동안 뭐 내년 6월 정도에 마지막 금리 인상을 끝으로 동결에 들어갈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 부분을 좀 3개월 정도 앞당기고 내년 싶습니다. 3월. 네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급박하게 진행되고 네. 생각보다 여러 가지 연준의 태도를 종합해서 봤을 때 이번에 75bp 11월에 올리고 그다음에 12월에 50bp 올리면 2월 1일이 다음 이제 내년 초 첫 번째 정책 회의인데요. 여기서 25bp 또 3월 중순에 6주 만에 있으니까 예. 3월 중순에 25bp 그래서 3월 달에 이제 금리 인상이 다 끝난다. 그럼 5%가 되나요? 네, 5%가 됩니다. 그 5%도 그렇게 해도 5% 가는군요. 네. 뭐 굉장히 뭐 센 거 세고 길지도 않네요. 네, 연말에 4.5니까요. 이렇게 네. 되면. 네, 그래서 근데 사실은 3월은 뭐 아직 뭐 조금 멀리 있긴 하지만 그렇게 기간적으로 긴 건 아니잖아요. 아유, 그럼요. 네, 뭐 네. 6개월도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이제 조금 그 3월 이후를 보고 네. 3월 이후를 보고 버티느냐. 네. 금리 하락에 따른 증시의 어쨌든 그 부분을 좀 위안 삼아서 버티느냐. 네. 아니면 결국 실적에 무너지느냐. 네. 이 충돌이 굉장히 심한 10월 말 11월, 12월 증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증시에 좀 정말 단비 같은 정말 긴 약세장, 적지 않게 긴 약세장과 높은 변동성에 시달린 이 지칠 대로 지친 투자자들의 어쨌든 오아시스와 같은 네. 그런 첫 번째 호재는 다가오고 있다. 금리 하락이라는. 네네네. 아니 그 금리 하락 이제 다가오고 있고요. 뭐 이제 희망을 곧 약간 좀 잡더라도. 많이 빠졌다는 거 있잖아요. 네. 우리 시장이 더 많이 빠졌다. 선반영을 좀 심하게 했다. 뭐 그래서 이제 우린 빠진 만큼 빠졌다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도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미국이 뭐 한 10% 빠질 때 우리 이제 1.5배 빠졌다 치면 미스터 마켓 아저씨는 되게 현명하시다면서요. 그럼 이제 그게 우리 시장만 애써 먼저 빠지고 미국은 천천히 빠지고 우리 시장은 다시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그래서 더 높아지는 이게 아니고 그냥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보다 한 1.5배 정도는 더 빠져야 정상이다라고 미스터 마켓이 판단한 건 혹시 아닙니까? 그래서 뭐 빠질 때 우리가 더 많이 빠졌고 올라갈 때는 뭐 들어 올라가는 그게 이제 너무나 당연한 미스터 마켓의 판단은 혹시 아니었나? 그래서 시기가 그냥 좀 우리가 더 빨라졌고 미국이 좀 늦어졌는데 우린 좀 더 빨리 올라가고 이게 아니고 그냥 미국이 빠진 거에 1.5 곱하기 0.1.5 이렇게 해서 그냥 빠진 건 아닌가.
그 뭐 정확하게는 모르죠. 뭐 저 미스터 마켓의 속마음을. 네. 근데 전 세계가 어쨌든 경기 침체로 향해 가고 있다는 점. 네. 그리고 수출 주도의 한국 경제가 이 경기 침체기에 가장 데미지가 크다는 점. 그리고 달러 강세가 진행되면서 외국인 중심의 수급이 안 좋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 한국 증시를 더 디스카운트하게 만드는 할인시키는 요인인 것 같고요. 네. 문제는 이제 말씀 주셨듯이 지금부터인데 우리가 안 빠졌기 때문에 버티느냐. 저는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미국이 여기서 10% 빠진다. 뭐 3,200이면 10%지 않습니까? 네. 10% 빠질 때 우리나라는 한 5% 빠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리 우리 시장은 미국보다 한 6개월 정도 먼저 움직였잖아요. 상투도 먼저 찍었고 3,300도 그리고 저점도 미리 찍었고 이제 우리 시장은 대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 침체기를 이제 앞서면서 그 마주하면서 네. 한국 시장이 미국 시장과 디커플 되지는 않겠죠. 그리고 금리가 하락해서 주식 시장이 단기 랠리가 적지 않은 랠리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랠리가 그 협곡을 지나서 뭐 저푸른 초원은 아니거든요. 네, 네. 그냥 그래도 위험이 적은 약간 평원이라는 거죠. 일단 협곡을 잘 지나왔다라는 안도감 그리고 금리 하락에 따른 위안 이런 것들이 작용되는 랠리지 더 큰 벽이 경기 침체라는 벽이 내년에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 경기 침체의 벽은 한국 시장도 미국 시장도 또 피해갈 수 없는 굉장히 큰 도전이거든요. 네. 그거는 내년에 얘기하자고요. 일단은 뭐 지금 너무 길게 가면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네. 금리가 생각보다는 연준이 최종 금리를 인상하는 시점이 3개월 정도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운이 좋으면 연말부터는 금리가 시장 금리가 무섭게 빠질 거다. 그러면 시장은 그걸 위안 삼아서 굉장히 좀 적지 않은 랠리를 보일 수도 있다. 근데 그 말씀은 이제 네. 그 박사님이 그 최근 들어서 연준의 스탠스의 변화를 예측하시는 가장 우호적인 예측이 나온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5%의 터미널 레이트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네, 네, 네. 그 피크아웃 하는 기간을 1분기를 당기신 거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3개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연말까지의 그 기간은 그 연준으로 하여금 그 피크아웃 이 금리를 더 이상 쭉 올리지 않아도 되는 된다는 표현이 네. 안아야 되는 어떤 그런 환경, 그 굉장히 안 좋은 환경이 네. 앞으로 3개월 동안 벌어질 거란 얘기로도 들리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뭐 주가의 폭락이든 아니면 경기에 뭐 기업들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오든 아니면 향후 경기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지표가 네. 나오든 그런 걸 예상하시는 건가요? 네, 근데 어쨌든 장기 금리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저희가 잘 뭐 가늠하기 어려운데 제가 조금 뭐 어둠 속에서 빛을 조금 본다고 그럴까요? 좀 희망을 거는 거는 네. 이번 장기 금리의 어쨌든 하락폭이 클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선제적으로 빠질 수 있다라는 점. 아, 시장 금리가 먼저. 네, 그 가능성을 조금 열어두고 있는 거고 그 이유는 내년도 경기 침체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확실해 네. 보여요? 네, 확실히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채권 시장에서 컨센서스로 점점 더 강하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채권을 내답하는 사람들보다는 채권 금리 하락에 채권 강세에 베팅하는 사람들이 근데 지금 늘 수 있다. 미국 장기채를 팔아서 금리를 올린 사람들은 네. 미국 경기가 예상보다 좋을 것 같아서 판 게 아니라 계속 발표되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판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사님은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강건할 것이다.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걱정해야 될 수준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금리에 장기 금리를 하락시키는 그 요인이 이제 인플레이션에서 경기로 딱 터닝하는 그런 뭔가 모멘텀이 있어야 된다. 네, 그 모멘텀이 건데. 어쨌든 연준의 금리 인상이 멈추는 시점이죠. 예. 네. 멈추는 시점이 내년 3월이라고 하면 네. 불확실성의 굉장히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되는 의미고 네.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연준의 기준금리와 장기 국채금리의 스프레드가 역전 정도, 역전 폭이죠. 네. 역전 폭이 이 정도 금융시장의 시스템적 어쨌든 위험이 제한되는 그러한 경기 침체 상황에서는 100BP 정도가 적절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연준 미국 국채 10년물이 4%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뭐 미국에서 큰 기업이 부도가 난다든지 월가에서 무슨 금융 시스템에 어쨌든 뭐 큰 은행이 문제가 IB가 문제가 된다든지 하면 네. 무슨 경기고 뭐고 뭐 채권 금리는 더 튀죠. 국채 금리는. 예.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적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5%라는 어쨌든 천정이 만들어지는 순간, 그게 더 근접하는 순간 시장 금리는 아래로 경기 침체를 반영하기 네. 시작한다라는 거고요. 네. 내년도 경기 침체가 워낙 세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어쨌든 그 금리를 동결하는 시점과 장기 금리가 피크아웃하는 시점의 시차, 그 시차가 좀 빨라질 수 있다. 좀 벌어질 수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가령 그림을 보시면 2000년 닷컴 버블 때는 1년 정도는 아닌가요? 한 거의 뭐 1년, 한 6개월, 1년은 아니군요. 한 6개월 정도 선행했죠. 장기금리가. 네, 금리, 장기금리가요. 금리 동결에. 먼저 빠지고 금리 동결이 6개월 정도 있다 나왔다는 얘기죠? 네, 그 네. 시장에서는 이미 금리 하락에 베팅을 한 거죠. 금리 동결에 베팅한다라는 말씀과 같고요. 하지만 서브프라임 직전은 거의 시차가 없었습니다. 이때는 금리가 적게 올라갔던 것도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큰 서브프라임이 터진 건 아니니까요. 이때 터진 상태는 아니고 네. 금리를 동결하자마자 시장 금리가 조금 거기에 반응하는 정도.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채권 시장의 어쨌든 수급이나 여러 부분들을 다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겠지만 매크로 상황이 금리를 그렇게 크게 떨어뜨릴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서브프라임 직전에 예. 경기가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서브프라임 한참 전이네요. 네, 한참 전입니다. 한참 전이니까. 서브프라임은 사실 네 아무도 몰랐죠. 2008년 가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상태. 예. 아 경기 좋다. 뭐 이렇게 헬렐레 할 때죠. 실제로 경기가 좋았고요. 그리고 2018년, 그러니까 직전 금리 인상 사이클이죠. 네. 직전 금리 인상 사이클도 한 3개월 정도 선행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가도 선행하지만 장기 금리도 선행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가 이제 오른쪽 그림이죠. 현재죠. 이게 장기 금리가 이제 어떻게 움직일까? 이게 이제 조금 네. 고민인데 지금은 뭔가 불안한 것 때문에 또 유로존과 엔화가 같이 가세해서 더 이제 금리가 좀 올랐잖아요. 불안하죠. 네. 통화 긴축이 또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연준이 상대적으로 긴축 강도가 강하면서 유로존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디커플링 때문에 통화 정책의 차별화 때문에 더 올라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런 부분들이 가세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 미국이 주도적으로 독주하다시피 한 이 긴축 사이클이 멈춘다라는 것은 채권 시장에 적지 않게 영향을 줄 거라는 거죠. 지금 상황은. 네. 채권 시장의 펀더멘탈도 그렇고 또 채권 시장의 약간 얇아진 수급 상황 그리고 미국 주도의 어쨌든 그 긴축이 멈췄다라는 어떤 상징적 의미 이런 부분들이 채권 시장에 강하게 작용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저는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년 3월이 마지막 금리 인상이라면 앞으로 내년도에 다가올 경기 침체에 따라서 달라질 문제지만 채권 시장의 반응이 네. 달라질 문제지만 그래도 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높았던 인플레이션이 꺾인다라는 그러한 안도감과 이 미국의 통화 정책의 어쨌든 중대성 그런 게 작동한다. 그런 게 작동한다면서 금리가 네. 채권 시장도 시장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네. 펀더멘탈보다도 더 과도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이 이 부분이 바로 시장의 가장
중요한 구원 투수. 네. 그럼 박사님은 지금부터 내년 3월 금리 동결 때까지 네. 에,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직전에 보여줬던 4%대 극초반의 금리가 피크였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살짝 더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긴장을 한 번 더 줄 수는 있지만 뭐 4%를 살짝 뚫는다 하더라도 네. 뭐 4.2라든지 네. 네, 잠깐 찍고 내려오는 거지 네. 내려오기 위해서 찍는 거지 올라가기 위해서 찍는 거는 돌파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저를 비롯한 아마 많이 보시는 분들이 채권보다는 주식, 미국 시장보다는 아마 국내 주식에 더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내년 3월이 미국 금리 인상의 마지막이라면 그냥 단순히 생각할 때는 주식시장 막 좋아질 것 같거든요. 우리 주식시장. 왜요? 예? 네? 왜요? 저는 이제 원래 계속 좋아질 것 같아요. 계속 좋아질 것 같은데 금리 인상 끝났다 이런 이제 그 기대감에 주식시장이 알겠습니다. 예. 예, 좀 몰리지 않을까 기대하는데 그 예상은 설득력이 좀 있는 예상입니까? 저는 이제 설득력이 좀 그러니까 동의하기 좀 어려운 게요. 네. 전 세계 증시가 경기라는 함정에 갇혀 있는. 경기. 네. 경기 때문에. 그것도 그냥 경기가 아니고 아주 큰 경기 침체. 아주 큰 경착륙. 그런데 네. 문제는 미국은 상대적으로 살짝 침체에 들어갔다가 빠져나올 국가. 나머지 나라는 더 어려운 경기 침체를 미국보다 오랫동안 지속할 가능성. 네. 이 부분이 저는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고 봐요. 지금 현재. 네. 네. 한국 시장이 많이 빠진 이유도 네. 그 부분이 클 거라는 거죠. 그럼 미국 거 사야 되겠네요, 그러면. 근데 미국은 지금 네. 저점을 확인하지 않은 거죠. 기술적으로나 펀더멘탈로나 그다음에 지금 앞으로 예상되는 EPS의 후퇴에 따른 적정 밸류에이션에 어쨌든 부합되는 추가 하락이 아직까지는 완성되지 않은 상태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제가 전 세계 주식시장 주요국들을 쭉 보다가 제일 많이 떨어지는 사람 됩니까? 그건 뭐 도칭계층일 것 같아요. 모든 지금 시장은 네. 그냥 테크니컬하고 택티컬한 네. 그냥 뭐 이렇게 트레이딩 영역이지 네. 경기 침체가 앞으로 묵직하게 지금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좀 강세장의 출발점 네. 그다음에 뭐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런 개념으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제가 궁금한 사이클을. 게 아까부터 궁금한 거지만 예를 들어 이 주식시장이라는 게 저 100m 앞에 저 빨간 깃발 찍고 달려오는 게임이면 누구나 다 거기 가서 뭐 마이너스 50 찍고 다 달려오는 이 공통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면 우리는 먼저 찍고 왔으니까 오케이 우리가 더 먼저 갈 거야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미국은 한 10% 찍고 다시 돌아오는 친구고 어디 저 아르헨티나는 한 마이너스 한 80% 찍고 돌아와야 되는 친구면 네. 지금 미국 이 정도 찍고 지금 있을 때 훨씬 더 앞으로 뭐 예상하시기에도 미국은 조금 더 약간 덜 피해가고 우리나라 같이 수출 많이 한 나라라든지 뭐 신흥국들은 훨씬 더 피해가 클 거 아니에요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러면 지금 미국이 바닥을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는 모르지만 당연히 미국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전략이 아닌가 네 저는 뭐 다른 얘기인데 길게 보면 네. 미국 증시를 일정 비중 가져가는 네. 것은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네. 두 가지 관점에서 안정성장주가 네. 많다 안정성장주라 하면 네. 배당이 수반된 안정성장주가 많다. 이게 변동성이 작은.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앞으로 뭐 곧 언제든 언젠가는 강세장에 오지 않습니까? 네네. 강세장을 주도할 성장주가 많다. 혁신성장주가 많다. 이런 두 가지 점에서 미국 증시를 어쨌든 한국 증시 비중만큼이나 많이 갖고 가시다라고 그게 맞는 네, 전략인데. 저는 맞는 전략이라고 생각하고요. 중장기적으로. 근데 지금 나누는 얘기는 뭐 투자자분들 중에 시청자분들 중에 장기 투자자도 물론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은 지금 연말까지의 상황이잖아요. 연말까지의 상황은 전 세계가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양대로.
양대 어쨌든 흐름으로 같이 움직이고 같이 후퇴하고 같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 그 사이에서 어떤 양은 조금 지쳐질 거고 어떤 양은 조금 앞서가겠죠. 네. 그 정도의 차이는 사실은 좀 저희가 금리의 피크아웃이 명확해질 때 동반해서 나오는 뉴스가 경기의 하락이 강하다. 네. 그 얘기는 기업들의 실적이 되게 좋지 않게 쇼크들이 나온다. 네. 이게 오버랩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박사님. 많죠. 그러면 시장은 어떤 걸 취할 것 같으십니까? 금융적인 측면에서의 이 상대적인 채권 시장의 안정, 그 안정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이게 뭐 금리가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 저도 늘상 말씀드리지만 네. 규모 있는 반등은 채권 시장의 안정서부터 찾을 것이다. 뭐 박사님이 말씀하신 맥락도 그거 같은데 그 안정감이 먼저일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쇼크가 나와서 경기가 더 안 좋은. 그러니까 박사님 말씀하시는 한 줄기 빛이라는 거는 왼쪽 그러니까 이 채권시장. 금리가 채권시장의 안정에서 단기든 중기든 그 리커버리하는 그런 랠리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그 기간과 폭은 어느 정도나 만약에 있다면 저는 채권 시장이 먼저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장 경기 침체가 심리적으로 투자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네. 위험 자산 시장을 짓누르는 시기는 네.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올해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오히려 내년 2분기에서 3분기로 봅니다. 예. 그 이유는 어쨌든 고용 시장이 후행 지표라는 점 그리고 통화 정책의 누적적인 효과가 6개월에서 한 9개월 정도 후에 네. 가장 크게 나타나는다는 점. 정작 경기 침체는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고 난 다음에 나올 가능성이 높고 결과적으로 연준의 금리 동결은 경기 침체 한 6개월 전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작년 3월부터 금리를 25BP 올렸지만 75BP 내방 올린 것은 사실은 5월부터잖아요. 5월부터이기 때문에 그 효과, 긴축의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또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 세계 경제가 같이 돈을 풀고 같이 회수했잖아요. 그러면서 미국도 유로존의 경기에 영향을 중국의 영향을 신흥국의 영향을 되받는 예. 그 시기가 언제냐라는 거죠. 미국마저도 그 시기가 내년 2Q, 3Q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혹독한 경기 침체는 내년 2분기, 3분기 기업 실적도 가장 두려운 시기는 오히려 실적이 그냥 그대로 그냥 깎이는. 그래서 그 시기는 그 내년 중간이라는 거죠. 주가의 선행성을 보면 네. 그 6개월 선행한다고 보면 그 경기 침체를 지금 반영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일부는 이제 지금 계속 반영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주가가 낮아졌지 않습니까? 예. 예. 하지만 더 PR이 더 착해져야 될 수도 있는 거죠. 뭐 내년도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추측은 하지만 잘 모르잖아요. 네. 아마 시장은 이제 조금씩 반영을 하겠죠. 스텝 바이 스텝으로 반영을 하는데 언제 투자 심리상 그러니까 투자 심리라고 하면 경기 침체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예. 그리고 경제 성장률 전망치 혹은 이익 전망치가 하향 수정되는 전망치가 미스하는 전망치를 실제치가 미스하는 충족하지 못하는 그런 시기가 저는 내년 2분기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금리 하락으로 주가가 랠리를 하면 그거는 빠져나올 필요가 있는 자리 좀 주식을 좀 줄일 필요가 있는 랠리지. 그 반등장에서. 네. 지금 저희가 대세 상승장을 말씀드리는 건 아닌 거고요. 이해가 안 되는 거는 그 텀이 네네. 너무 짧은 것 같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만약에 그 경기에 대한 시나리오가 맞다면 지금까지 쭉 우리가 경험해온 바 경기와 주가의 관계 선행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박사님 말씀대로라면 내년 1분기 이후 혹은 내년 2분기 정도 되면 기업들이 실적이 깨지는 그래서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뒤늦게 컨센서스를 막 조정하는 그런 상황이 될 거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 제 생각엔 최소한 올해 11월, 12월, 내년 1월, 2월경 되면 그 정도 선에서의 주가의 선반영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
경기가 네, 김 프로님 말씀대로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네, 네 저는 뭐 충분히 그 가능성도 있는데 네. 좀 희망컨대. 거기다가 한 가지 더 네. 이제 금리가 이제 두 가지 변수인데 금리가 이제 더 이상 오르지 않는 투자의 가장 펀더멘탈적인 네. 요건이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의 선반영이라면 네. 어쩌면 올해 4분기 혹은 아무리 늦게 봐도 내년 1분기 초 정도가 미국 시장을 포함한 글로벌 에쿼티 마켓의 바닥을 확인하는 기간이라고 보고 그냥 그 기간까지 어렵다 뭐 쉽다를 떠나서 그 기간 정도까지 버틸 분은 버티고 아닐 분들은 지금이라도 팔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이거죠. 네, 그렇게 갈 수도 있죠. 예, 그렇게 갈 수도 있고 변동성을 또 한 번 만들 수도 있고 이거는 뭐 좀 가봐야 알겠습니다. 내년도 경기 침체 강도에 따라 좀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내년도 경기 침체 혹은 기업 이익의 훼손을 한 어느 정도 한 90% 반영했냐 아니면 택도 없다. 한 70%도 반영 안 했다. 네. 뭐 이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주가의 반응이 내년 상반기에 다시 한번 협곡을 만들지 안 만들지. 가장 자연스러운 예측은 김 프로님 말씀이 맞아요. 에, 전체적으로 금리의 요건 또 경기 침체의 어쨌든 경기 침체의 기간에 대한 선행적인 측면에서 예. 내년 초가 예. 강세장이 큰 바닥을 찍는 예, 그런데 제가 그렇게 그 말씀에 조금 동의를 안 하고 있는 부분은 예. 자신이 없는 부분은 이번 경기 침체가 2024년 혹은 2025년까지 지속될 길게. 가능성이 높기 네. 때문에 예. 네 그렇기 때문에 큰 관점에서 보면 박스권이지 예. 내년조차도 박스권이고 예. 심지어는 후년조차도 그런 정도로 어려운 경기 침체 유자형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자신이 없는 겁니다. 다만 이제 이 차트를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예. 보시면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린 거는 금융위기 전 상황이거든요. 왼쪽 그래프는 이게 파란색이 미국 국채 10년물이 이제 하락하면서 경기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멈추면서 장기 금리가 선행해서 하락했지 않습니까? 하락하면서 주가가 여기 올랐어요. 이렇게 적지 않게 올랐습니다. 네. S&P 500이 1250 정도에서 거의 1600까지 올랐다가 네. 그다음에 이제 경기 침체를 맞이했거든요. 물론 뭐 금융위기였지만 에, 그리고 직전 금리 인상 시기 2018년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상을 한 3개월 정도 금리 동결이 되는 시점에 한 3개월 정도 선행해서 채권 시장에서 장기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네. 그것과 동시에 주가는 튀었습니다. 장기금리가 조금 더 떨어진 걸 확인하면서 이거 가짜 아닌가?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갸우뚱하다가 아 진짜 하락하네 이러면서 적지 않게 2500에서 거의 뭐 3200까지 튀었지 않습니까? 그리고선 뭐 예, 전혀 예상치 못한 바이러스 때문에 경우죠. 또 팬데믹을 맞았는데 아무튼 경기 침체였지 않습니까? 예. 결과적으로는 예. 예, 그래서 주식시장은 어떻게 보면 금리에 굉장히 단순하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렇죠. 움직였다는 거죠. 그런데 네. 이들 사례는 경기 침체 기간이 좀 어떤 충격에 의해서 빠르고 가파르게 진행된 상황이었고 지금은 전대미문의 인플레이션, 높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 후유증이 굉장히 오래가는 그런 또 다른 형태의 조금 끈질긴 경기 침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네. 이제 그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 하락이 결코 거듭 말씀드리는 건 강세장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경기 침체는 앞으로 남아 있고 그래서 아까 김 프로님 질문하셨던 그런 채권 시장과 경기의 어쨌든 선행성에 반영하는 주식 시장의 반등의 일치성이 좀 불일치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네. 결과적으로 이번 랠리가 있다면 금리 하락에 따른 다른 랠리가 있다면 그 또한 채널 안에 갇힐 것이다. 채널 안에 갇힌. 그러나 바닥권에 대한 인식은 할 필요 있다. 네, 그렇습니다. 금리를 보면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투자 판단은
바닥 어느 쯤일 것이다라는 네, 그 정도일 것이다 네,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다시 V자형 랠리를 한다든지 네, 이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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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아니고 네. 그렇다 하더라도 그 채널의 하단이라고 생각하면 채널의 상단까지 뭐 대충 그게 뭐 지수 기준으로 뭐 한 15% 네, 네. 이 정도까지는 네, 네. 반등할 수 있다. 그럴 수 있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아침 김한진 박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지금 예상가가 많이 좀 떨어진 것 같은데요. 네. 얼른 염승원 이사 모시겠습니다. 우리 김한진 박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통찰은 관찰에서 나오고 관찰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관심이 통찰로 이어지는 곳.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